My head is heavy, let me lay it down. Into your lap, I would love to drown.
불편한 경험 많아요. 왜냐면은 이 나라는 정말 중국인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미신을 엄청 많이 믿어요. 정말. 그래서 때가 되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의 명절이 있어요. 여기도 있는데 그 전에 한 한두 달 전부터 부적 같은 종이를 엄청 태워요. 그리고 향도 엄청 피우고 한 달 내내 그래요. 지금 팔고 있는 그 종이들. 근데 지나가면서 그 연기 피우는 것도 그 연기도 싫은데 그게 다 미신이잖아요. 귀신을 쫓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데 귀신을 쫓는 달이 있어요. 귀신이 많은데 해 그 달이 있거든요. 해마다. 근데 그 달에 귀신을 쫓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인데 불편하죠. 그리고 이 나라는 법 또한 너무 강해서 만약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싸우게 됐어요. 무엇이 됐건 간에 싸우게 되면 감옥행이에요. 그러니까 철저히 추방이고 감옥행이고 법이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 뿐더러 그런 싸움이 애초에 만들지 못하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종교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 나라를 국가 공휴일로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.